자,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저 조울증 관리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1월, 12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증상에 대한 대처법, 증상 관리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지금 두 번, 두 주간, 그러니까 시간수로는 2시간, 2시간에서 4시간을 우리가 이제 조울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조울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 공부했던 게 조울증의 진단 기준에 대해서 1시간 공부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울증 관리의 노하우에서 조울증을 에너지 문제로 봐야 된다. 그리고 정서적, 안정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된다. 요 이야기로 1시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수면 문제, 동관리 문제, 요거를 1시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음주 문제, 그리고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 해서 분노 조절 문제, 이성관계 문제, 충동적인 방식의 일처리, 일중독 및 기타의 중독 행동들, 요거를 1시간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4시간 지금까지 이야기했고요.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초월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로는 오늘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음주 문제,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까지 이야기했었고, 그 밑에 지나친 성취욕과 자신감, 자기과시 요 부분 조금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요 부분부터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죠. 문제 행동 방지를 위한 사전 대비책에서 첫 번째,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 해놓고 괄호하고 확고한 삶의 목표라고 써뒀고요. 두 번째, 적극적 조언자가 필요하다 해서 친밀한 관계라고 했고, 세 번째,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는 제가 이렇게 이제 써뒀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조울증의 경우에 지금 제가 이제 조울증에서 보면은 초울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주요 문제 영역들에서 수면 문제, 동관리 문제, 그리고 음주 문제, 기타의 충동 조절 문제들 등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우울 기간에도 문제가 되지만, 흔히 보면 이제 조증 기간이 올라왔을 때에 여러 가지 사고를 치는 방식으로 이제 이 에너지가 분출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조증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할 거냐. 에너지를 생산적인 데 사용할 거냐, 파괴적인 데 사용할 거냐, 또는 중립적인 데 사용할 거냐. 에너지를 파괴적인 데 사용할 때 우리가 이걸 이제 병이라고 하는 거죠.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거죠. 생산적인 데 사용할 거냐, 파괴적인 데 사용할 거냐, 중립적인 데 사용할 거냐. 이런 문제고. 이제 우울 기간에는 에너지가 고갈됐으니까 에너지가 올라올 때까지 어떻게 하면 잘 기다려줄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랬을 때, 제가 이 강의 처음 할 때에 삶의 중심자리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주제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자리가 비었을 때에 그것을 메꾸고 들어오는 게 증상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뭐 책에, 어느 책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건 없어요. 학술적인 아직 뭐 이야기도 아니고, 뭐 무슨 연구가 된 것도 아닌데, 제가 가만히 지금까지 우리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환자들을 잘 관찰을 했을 때 제가 느끼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행복한 사람들,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행복한 사람들한테는 이병이 결코 오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항상 자신의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어떤 종류의 어려움, 주로 대인관계 문제에서의 어려움에 직면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보고 돌파해보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다가 결국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서 결국은 엉뚱한 생각들을 갖게 된다든지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된다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한 군데 에너지를 집중해서 몰빵한다든지 등등함으로써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삶이 행복하지 않다. 삶이 즐겁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건데 그 삶이, 그러니까 그의 삶이 삶에서 진짜로 중요한 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뭔가 소중한 무엇이라든지가 삶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삶이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이렇게 원만하게 조화롭게 이렇게 삶이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뭔가 삶의 중심이 비어버렸다. 꼭 있어야 될게 없다. 꼭 있어야 될게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삶을 살아야 될 어떤 이유. 내 삶을 내가 오늘 하루 눈 뜨면 오늘 하루 내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뭐지? 하는 이런 거라든지 내가 사는 이유가 뭐지? 살아야 되는 목표가 뭐지? 목적이 뭐지? 정말로 그런 것들. 뭔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 뭐 등등. 이런 게 뭔가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저로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친구들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착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착하다 보니까 착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못 저버린다. 다른 사람들의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놓쳐버리고 산 세월이 오래되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삶의 중심자리가 비어버렸다라고 하는데, 이 삶의 중심자리라고 하는 건 정말 어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들. 그게 그거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정말로 독실한 신앙이죠. 정말 제대로 된 신앙,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어떤 사랑,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천지 자연에 대한 어떤 경외라든지 또는 뭐 어떤 불교적인 그런 어떤 심성이라든지 어떤 아무튼 영성적인 어떤 뭐라든지 아니면 정말 가치관으로 따지면 좀더 숭고한 가치관. 뭐 인류애라든지 이웃과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든지 뭔가 내 인생을 뭔가든 아무튼 좀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내가 하루하루를 살 때에 정말로 중요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렸을 때 그걸 엉뚱한 게 메꾸고 들어온다. 자, 그럼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진짜 이 조현병 환자들 중에서도, 조울증 환자들 중에서도 자기는 서울대를 죽어라 듣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우수하고, 이런 친구들도 허다하게 있거든요. 그럼 이건 자기가 삶의 중요한 가치관, 중심자리 아니냐?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 가짜를 잡고서 그걸 못 놓고서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없기 때문에 가짜를 잡고 거기에 매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는 손에서 놓아지죠. 자기가 왜 서울대를 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서울대를 가겠다라고 할때 자기 하나를 위해서 서울대를 가겠다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하나가 남들한테
나 서울대 생이다 하고 이렇게 아주 자랑하고 싶어서 부모한테 똑똑하다고 칭찬받고 싶어서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가고 무슨 전공을 하면 그것을 그게 진짜로 내가 재미있고 좋아서 해야지 되고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내가 많은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싶다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고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삶의 중심자리가 비어버렸는데 이 중심자리가 빈 거를 증상이 메꾸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뭐냐면 무슨 이야기냐면 증상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 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불안이 내 삶에 불안이 메꾸고 들어왔다. 불안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늘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하고 의심스럽고 등등. 그러면 내가 막 마음이 불안해서 하루 종일 불안해서 절절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발 이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마음이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불안을 덜어내 봐야 다른 게또 미꾸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모래 구덩이에서 모래 퍼내봐야 다른 모래가 또 메꾸고 들어오고 메꾸고 들어오듯이 이런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로부터 도망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림자로부터 도망갈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채널 바꾸기가 돼야 된다. 채널 돌리기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맨날 갖다가 지금 자기가 다들 꽂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불안해서 절절절절 매니까 불안해. 어떻게 하면 내가 불안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옆집 사람들이 뭐 하는 거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옆집 사람, 윗집 사람한테 계속 화가 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씩씩거리는 거. 여기에 꽂혀 있다. 아니면 서울대 가겠다고 사수, 오수를 하면서 서울대 가겠다는 거에 꽂혀 있다. 아니면 막돈 벌겠다고 뭐 해서 계속해서 우리 당사자들 중에서도 돈 벌겠다는 생각이 엄청 강해서 죽으라고 일하는 당사자들도 있어요. 조현병 조울증에서도. 그래서 무리해서 발병하고, 무리해서 발병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요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거에, 집착하고 있는 한에는 병은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내가 쓸데없는데 내가 집착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래서 관심사가 다른 데로 돌려지면은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채널 돌리기라고 하는 게 내가 매일 보고 있는 테레비 프로그램이 아침에 눈 뜨면 바로 테레비 틀어가지고 불안에 매여서 절절 매는 사람은 완전히 그 불안을 중심으로 하는 그 테레비 드라마가 막 하루 종일 돌아가는 거죠. 그거를 보고 있는 것이고, 서울대 가야 되겠다고 고집 부리는 친구는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자마자 테레비 틀어서 서울대 가는 그 드라마를 계속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그게 채널 돌리기가 돼서 내 관심사가 전혀 다른 데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막 하고 있던 게 이게 엉뚱한 거구나.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 진짜로 관심을 기울여야지 될 것. 새, 이게 관심이 돌아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자면 저것도 마찬가지죠. 맨날처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하고 매일처럼 자기를 자학하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눈만 뜨면은 그 자학하는 테레비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는 거죠. 이 채널을 돌려야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돌리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세상 사는 게 중요한 게 뭐냐?
내 하나가 남들한테 사랑받고, 내 하나가 남들한테 칭찬받고, 뭐, 남들한테 어깨 으쓱하고, 어? 등등.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가치관에,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될 때, 자기 하나를 위한 가치관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가 남들하고 비교해서 더잘 되겠다. 내 하나가 고통받지 않고 살겠다. 이런 거 가지고는 새로운 가치관, 그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맨날 겁이 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은 세상살이가 겁이 나서 절절매는 게 이게 조현병 당사자들의 문제예요. 세상살이가 막 겁이 나서 절절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사람들이 무섭고 겁이 나서 절절매고 겁이 나서 절절절절매는 그래서 도망다니기에 급급하고 끊임없이 겁이 나서 두려워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자기 목숨 하나 사는 거, 자기 하나가 고통받지 않고 사는 거, 자기 하나가 안 죽는 거, 이거에 관심이 가 있는 한에는 이 겁이 나서 절절매는 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죽어도 괜찮아. 내가 죽어도 괜찮아. 내가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할수 없는 일도 남을 위해서는 할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예를 들어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엄마가 되는 거.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라고 겁이 나서 절절매던 사람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덤비고 싸우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내 하나라고 한다면은 완전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퍼져서 있겠지만 자식들이 굶고 있으면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힘을 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런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가족에 대한 사랑, 정말 자식이 있어서 자식을 돌봐야 된다. 요것만 하더라도 내 하나를 생각하는 가치관보다는 훨씬 훌륭한 가치관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큰 어떤 가치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인류애라든지 타인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등등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뭔가 좀더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 것이고. 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조현병은 세상살이에서 겁을 내서 절절 겁이 나서 막 도망다니기 급급한 게 조현병이라고 한다면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로부터 대단하다라고 박수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박수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그런 어떤 무리수를 뭔가 하나에 막 목숨 걸고 매달리고 올인하고 등등.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무리수를 쓰는 그런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조울증의 특징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나라고 하는 거에 집착을 하니까 내가 이 조울증은 기본적으로 남들과 비교의식, 남들과의 경쟁심이 너무 심하거든요. 다글다글해서. 내가 남보다도 더잘 돼야 된다. 내가 남보다 더 훌륭하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거를 입증하고 싶어서 다글다글하는데 이 나라고 하는 게 놓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게 놓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못나도 괜찮고 내가 별볼일 없는 사람이어도 괜찮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등등 이런 데 이제 관심을 가고 그거를 위한 노력을 해야지 된다 그런 것이고요. 조울증은 기본적으로 성취를 통해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1등해서 사랑받아야 된다.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랑받아야 된다. 아니면 뭐 얼굴이 엄청 잘생겨서 사랑받아야 된다.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어떤
성취를 통해서 일을 뼈 빠지게 열심히 해서 일을 잘해서 남한테 사랑받은 뭔지 겉으로 드러나는 이 결과물, 성취를 결과물을 얻어내면 남들이 나를 사랑해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게 조울증의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성취가 아닌 사실은 조울증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관계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냥 사랑받고 싶으면 그냥 시간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노닥거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빈둥거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야 그게 사랑받는 거고 그게 사랑을 주는 거다. 요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비싼 돈을 많이 벌어서 막 비싼 선물을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니고 그냥 말없이 그냥 얼굴에 미소 지어주고 따뜻한 웃음을 보내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서로 그냥 별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라도 테레비 봤던 이야기 같이 나누고 그게 사랑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조울증인 사람들은 흔히 그 방법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게 뭐냐에 대한 이 가치관의 재정립이 사실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확고한 삶의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자칫하면은 그 서울대 가는 거, 돈 몇십억 버는 거, 또는 뭐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해서 승진하는 거, 이런 삶의 목표가 있으면 조현병 조울증 문제를 극복한다는 그 의미냐? 이때 확고한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목표는 의미가 없다. 그것 때문에 조울증 환자들이 망구어지는 거다는 거예요. 조울증 환자들이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해야 되겠다. 내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조울증 환자들을 망치는 그들의 삶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는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 왜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에 대한 보다 더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그게 내 하나가 남들보다 잘났다라고 목에 힘주고 살기 위한 거면 인생이 완전히 골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추구하는 게 그렇게 해서 추구하는 그것은 완전히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성사기가 돼서 그 삶은 뼈 빠지게 애를 쓰지만 내가 원하는 게 결국은 돌아오지 않고 계속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뭘더 숭고한 가치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성인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런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뭐 무조건 하고 뭐 목사님 말씀만 순종하고 추종하고 그런 정도에 가지고 그거는 종교 생활이지. 우리가 종교 생활과 영성 생활은 잘 구분을 해야지 돼요. 종교 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과 영성 생활은 천지 차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가 아니라 진짜로 영성 생활을 해야 되고, 영성이 깃들여야지 돼요. 진짜 교회를 다닐 것 같으면, 하나님이 진짜로 그 마음에 함께 해야지 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나의 하인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거는 저는 뭐 교회를 안 다니지만 진짜 제대로 된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수가 없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가야지 되죠.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조현병에 걸려도 조현병 진단을 받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가 오늘 온 집안을 다 때려 부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땐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지.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수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건, 그러니까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건 종교 생활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 그게 영성 생활이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것이고, 역시 부처님을 믿는다면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를 뭐 다들 어디 믿지 않고, 교회도 안 가고, 절에도 안 가고, 그냥 방에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천지 자연 속에 정말로 작은 존재에 불과하고, 정말로 나보다 더 위대한, 정말 어떤 천지 자연이라고 하는 엄청난 위대한 무엇인가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내가 순응하면서 살아가겠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 일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기여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그런 게 이제 영성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뒤에 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조현병도 그렇고, 초울증도 그렇고, 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성 수행해야지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다스려지는데, 특히나 조현병보다 초울증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영성 생활해야 된다. 매일 이 삶에서 수행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간에 매일 끊임없이 더 좋기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돼야 되겠죠. 매일,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뭐 예를 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 계속해서 찬송을 한다든지 성경책을 읽는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수행이겠죠. 또 기도한다든지 그런 게 수행이겠죠. 절에 다니는 사람들 같으면 계속 갔다가 독경을 한다든지 108배를 한다든지 또는 좌선을 한다든지 등등 그런 게 수행이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교회도 안 가고 절에도 안 가는 사람들 같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행이라고 해서 산책을 하면서도 수행할 수 있어요. 산책을 하면서도 발끝에 그 몸의 감각에 집중해서 산책을 하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경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수행이고, 그 다음에 저는 요즘에 호흡 수행에 관심을 가지지만 계속 저는 지금도 복식 호흡이지만 숨 들이쉴 때 숨을 배를 크게 밖으로 팍팍하게 내밀면서 크게 내밀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에는 배를 홀쭉하게 들이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배를 빵빵하게 밖으로 내밀어야 횡격막이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 횡격막이 밑으로 쭉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횡격막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 허파가 확 넓어지거든요. 폐가 확 넓어져서 공기에 숨이 확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숨을 쉴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숨을 내쉴 때에는 배를 홀쭉하게 쪼아야 홀쭉하게 거의 배하고 등하고 붙다시피 할 정도로 홀쭉하게 해야지 이 횡격막이 위로 쑥 올라가면서 폐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싹다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숨을 크게 쉬기 위해서 그런데 이 횡격막을 내가 임의로 내리고 올릴라 하면은 이거 자체가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크게 내밀었다가 작게 홀쭉하게 했다가 이렇게 숨을 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복식 호흡이에요. 이렇게. 이 복식 호흡만 해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왜 호흡 수행이냐. 우리가 저는 그 이야기는 약 먹으면, 약을 먹으면 모든 증상이 일단은 절반 이하로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 드십시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약만큼이나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치료하는데 약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만큼이나 중요한 게 잠이에요. 잠이 보약입니다. 잠푹 자십시오. 특히 밤 시간에 깨있지 말고, 밤낮 바뀌지 말고, 밤시간에 자십시오. 자야 됩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현병 초울증 있는 사람은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리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쉬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에 2시간, 남들보다 하루 2시간 더 자주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하루 7시간, 8시간 잔다. 우리 조현병 조울증 있는 사람은 하루 9시간, 10시간 자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녁에 남들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죠. 그래야 하루 9시간, 10시간 잘수 있는 거죠. 저녁에 9시, 늦어도 10시, 아주 늦어도 11시, 9시, 10시 되면 잠자리에 드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좋습니다. 조현병 조울증 있는 사람들은. 그래, 약 먹는 거, 잠자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 이야기하는 산책하는 거. 산책하는 거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산책하는 거. 산책하는 거더 바람직하기는 운동까지 하면 더 바람직하지만. 아무튼, 그거. 그 다음에 호흡 수행. 호흡, 복식 호흡하는 거. 다들 흉식 호흡을 하고 있거든요. 가슴으로 숨을 쉬고 있어요, 다들. 불안한 사람들은 다들 가슴으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또 가슴으로 숨을 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이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복식 호흡만 하게 돼도 불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모든 종류의 증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제가 약 먹으면 증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잠푹 자면 증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하루에 적어도 1시간, 2시간씩 산책하면 그래도 증상이 확 줄어듭니다. 복식 호흡만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하면 증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산책을 하더라도, 복식 호흡을 하더라도,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결과는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산책한다. 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한다. 내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호흡 수행한다. 하게 되면 당연히 건강이라고 하는 성과물을 얻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왕에 산책을 하고, 이왕에 복식 호흡을 하고, 이왕에 뭔가를 할 때에 단지 건강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높여서 내가 영성적으로, 내가 이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내지는 내가 이거 신과 접촉하는 시간이다. 내가 전 우주와 하나가 되는 시간이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내가 우주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식 호흡을 하면 그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거를 내가 목표로 해서 무언가를 하면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더 높은 그거를 얻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좀더 낮은 차원의 거를 원해서 하게 되면 그 낮은 차원의 거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좀더 숭고한 어떤 삶의 목표가 사실은 필요한데, 그 숭고한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나 하나를 위한 삶의 목표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현병인 사람들, 당사자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조울증인 사람들 당사자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당장의 이 고통과 곤란에 절절매니까 내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지금 내 하나가 지금 이 증상 때문에 절절매는데 어떻게 하면 이 증상에서 벗어날까? 내 하나가 지금 학교도 제대로 못 나고 직장도 없어 절절매는데 어떻게 하면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할수 있을까? 내 하나가 어떻게 지금 남들보다 훨씬 별볼일 없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남들하고 비슷하게 좀 쫓아갈까? 내 하나가 어떻게 할까? 평생을 내 하나가 잘 되겠다고 노력해봐야 결과 시원찮습니다 이야기예요. 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조울증도 평생을 내 하나가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대단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남보다 더 좋은 학교 가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도 더 많은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인기 있고, 명예를 더 많이 갖고, 이렇게 된대. 내 하나를 가지고, 내 하나가 잘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봐야 소용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 되는 것 같다가 무너지고, 되는 것 같다가 무너지지. 절대로 탈출 못 합니다 이야기예요. 삶의 중심자리가 비었는데, 이 삶의 중심자리가 빈 거는 끊임없이 증상이 메꾸고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증상으로부터 도망 못 갑니다. 증상 떨쳐내지 못합니다 이야기예요. 이거 떨쳐내고 싶으면 내 하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보다도 훨씬 큰 어떤 거를 생각해야지 돼. 하나님을 생각하던, 내가 이번 생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하나님을 생각하던, 부처님을 생각하던, 대우주를 생각하던, 천지 자연을 생각하던, 아니면 전 인류를 생각하던, 아니면 하다못해 모든 조현병 환자, 모든 조울증 환자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기여하겠다가 되던, 또는 아니면 나는 조현병 조울증으로 고통받지만 조현병 조울증이 아닌 또 다른 문제로 고통받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헌신하고 기여하고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겠다가 되든지, 아무튼 뭔가 나 하나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뭔가 그런 좀더큰 거를 내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종류의 가치관이 필요하고, 그런 종류의 어떤 마음의 중심 자리에 뭔가가 커다란 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눈을 뜨면 그거를 해야 되겠는데, 언제 옆집 사람 생각할 틈 없어요. 내가 그거 생각해야 하는데 언제 내 불안한 거, 나는 불안하지만 그 뭔가를 해야 되면 내 불안하더라도 난 옷차려입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큰 결을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정말 자리 잡아야 될, 중심 자리에 있어야 될게 있으면 증상은 저절로 물러간다는 거예요. 증상을 아무리 쫓아낼라 해도 증상은 쫓아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 자리에 뭔가가 자리 잡아야 돼요. 그걸 제가 확고한 삶의 목표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제가 방금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내 하나를 위한 확고한 삶의 목표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좀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소명과 같은 것이고, 불교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회향, 서원 이런 거죠. 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제2병을 부처님, 제2병을 고치게, 제가 지금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면 제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향이고 그런 종류의 서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한번 결심한다고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지 않아야지 돼요. 내가 내 마음에.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 뭐냐, 수행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수행자가 돼야 매일매일의 내 삶에 수행이 들어가야지 돼요. 매일매일의 내 삶에 어떤 종류의 수행이든 수행이 들어가야지 돼요. 수행이라고 하는 게꼭 교회에 가서 해야 되고 절에 가서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눈 뜨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기 전에 앉아서 30분 또는 1시간 복식 호흡하면 그게 수행이에요. 또
산책을 해도 수행으로 할수 있어요. 산책을 해도 건강을 위해서 산책할 수도 있고, 수행으로서의 산책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트남 스님 틱 나탄인가? 하여튼 그 유명한 그 스님은 그 하는 방법이 경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걷는 게 수행 방법이거든요. 걸으면서 수행하는 그 산책이죠. 천천히 산책하면서 하는 그 수행법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우리가 똑같은 행위라도 어떤 마음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는 그게 다 수행이 될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불교에서 하는 것도 좌선도 있고 와선도 있고 행선도 있고 등등한데, 불교의 행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하면서 선을 한다. 뭐 대표적으로 설거지를 해도 이것을 수행으로 할수 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하는 이내몸 동작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 감각에 집중을 하면서 하게 되면 그게 수행이 되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건 기본 원리가 뭐냐면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거예요. 호흡을 할때 호흡 발에 감각에 집중하고, 걸을 때 걷는 발의 느낌에 집중하고, 걸을 때에는 발바닥에 집중을 해요. 걷는, 그 다음에 설거지할 때는 제일 몸을 움직일 때내 몸에서 제일 큰 동작, 큰이 감각에 주의를 집중해요. 그러니까 설거지하면서 만약에 설거지를 수행으로 한다 할땐 설거지하면 팔을 계속 많이 쓴다. 이 팔에서, 손에서 느껴지는, 팔과 손에서 느껴지는 이 감각에 집중하면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몸을 움직일 때내 몸의 가장 큰 감각에 계속 집중하는 게, 그게 이제 선의 방법이에요. 그게 행선. 행위를 하면서 하는 선이다. 행선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숭고한 어떤 가치관, 큰 가치관, 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를 지금보다 더 크게 잡아야지 돼요. 목표를 단지, 나는 내 병이 낫겠다. 병이, 조현병이 낫는 게 목표가 되고, 조울증이 낫는 게 목표가 되고, 그런 정도의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임하시면, 또, 아니면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 우울에서 벗어나는 것, 뭐, 환청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작은 거를 목표로 해가지고는 백날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강박 증상. 강박 증상 없애려고 기를 써서 한 가지 강박 증상 없애고 나면 다른 강박 증상이 생겨서 메꿔요. 희한하게 하나 없애면 단계 들어오고, 하나 없애면 단계 들어오고, 하나 없애면 단계 들어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라는 게, 그러니까 증상을 없애는 것, 증상에서 벗어나는 것, 그 자체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돼요. 그 자체만을 목표로 하면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을 할 뿐이다. 예를 들어, 불안에서 내가 벗어나는 걸 목표로 하면 오늘 하루는 조금 덜 불안하지만, 오늘 하루는 조금 덜 불안하지만, 내일은 또 불안해요. 더 불안하고. 조금 덜 불안하고, 그 다음에 좀더 심하게 불안하고, 덜 불안하고, 심하게 불안하고, 등등 그런 거지. 전혀 불안하지 않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안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뭘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숭고한 내 삶의 어떤 가치관 있고 목표가 있으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를 하겠죠. 그걸,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옷을 차려입고 어딘가를 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아무 불안을 전혀 느끼지 않고 그냥 생활하고 있는 자기를 어느 순간에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매일매일 뭔가를 함으로써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칭찬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목표가 필요해요. 그냥 단지 증상, 불안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우울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허구한 날 자살을 생각하는데, 죽어야지, 죽어야지 생각하는데,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목표를 그렇게 작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조현병 완치, 이게 나의 목표다. 조울증 완치, 이게 나의 목표다. 내가 병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것도 작은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병에서 벗어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하는 거예요. 물론 병에서 벗어나면 편하죠. 병 때문에 괴롭고 힘들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에서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정말로 어떤 삶을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래서 목표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커야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목표가 그럼 크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작은 목표에, 작은 일에다가 계속 초점 맞추고 있는. 정말로 작고 작은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허구한 날 옆집 사람, 윗집 사람한테 신경을 쓰는 거고, 허구한 날딴 사람들이 내를 어떻게 보나, 딴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는 거고, 이건 정말로 채널을 작은 데에다가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채널을 돌려서 큰 데에다가 채널을 맞춰야 돼요. 전 우주에. 정말로 전 우주라고 하니까 그것도 또전 우주를 가지고 끊임없이 망상을 해대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전 우주, 전 인류, 정말로 하다못해 내 가족, 내 이웃, 뭐 등등 좀더나 하나가 아닌 나 하나의 재미거리, 취미거리, 나 하나의 근심 걱정, 나 하나가 아닌 좀더나 하나가 아닌 하다못해 우리 가족,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동네, 아니면 나와 같은 문제를 지닌 사람들, 아니면 뭐 해서 좀더큰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좀더 커다란, 좀더 크고 숭고한 어떤 삶의 목표가 필요하다. 생각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착안점, 출발점 자체가 좀더 크고 숭고해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내가 남들에게 무엇을 베풀까? 어떻게 베풀까?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조울증도 그렇고 조현병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